오늘은 장속의 각종 염증을 제거하는 탱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탱자나무는 날카로운 가시로 인해 예전부터 울타리로 심어 나쁜 기운을 막거나 악기를 쫓는 데 사용했습니다. 열매는 10에서 11월에 동그란 열매가 노란색으로 익는데 향기가 좋아서 집안이나 차 안에 넣고 방향제로 쓰기도 합니다. 탱자는 덜 익은 어린 열매를 지실이라 하고 성숙기가 가까운 미숙한 열매를 지각이라는 한약명을 씁니다. 맛이 얼굴을 찡그릴 정도로 엄청난 신맛을 내어 식용보다는 주로 약용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성미는 감신무독하며 서늘한 성질로 대장과 비폐에 작용됩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시에는 폴리페놀 함유량이 풍부하고 면역증강 활성이 우수하여 중요한 공급원이 될 수 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양리실험에서는 장관의 기능을 억제해서 설사를 그치게 하고 혈관과 간 속의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과 항암치료 항염작용 및 신장기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동아대학교에서 탱자와 유자의 과피 추출물은 유방암 및 암세포를 사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추출물을 72시간 처리하였을 경우에 암세포의 증식을 막고 성장을 저해시켰습니다. 특히 환경호르몬에 의해 유도된 유방암 세포 증식은 더욱더 감소하였으며 300mg 농도에서 각각 70%와 80% 이상 감소하여 유방암 치료에 매우 유용함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포 사멸을 유도해서 비정상 세포와 손상된 세포, 노화된 세포가 스스로 사멸됨으로써 전체적인 신체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는 메커니즘 작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원광대학교 논문 발표에서 탱자의 지실과 지각 추출물은 급성 췌장염에 대해서 보호 효과가 있음이 관찰되었습니다. 실험에서 지실과 지각 추출물을 복강 내 투여해서 췌장과 폐의 혈액 샘플로 혈청 아밀라아제 및 리파아제 수치를 측정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췌장과 폐 손상을 유의하게 억제시켰고 혈청 아밀라아제를 감소시켜 급성 췌장염과 폐 손상 치료에 유익함을 시사했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는 궤양성 대장염에 대한 지각 추출 성분이 항염증 효과가 있는지를 10일 동안 주입한 후에 체중 및 대장 길이 변화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각약 치맥은 세포 손상 보호 효과로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 항염증 효과와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경원대학교 당뇨병 유발 실험에서 상엽과 탱자의 지각 혼합 추출물이 항당뇨 및 혈관 탄성 개선 효과가 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상엽과 지각은 증가된 혈당량을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며 당뇨병 인지의 체중 손실과 동맥의 손상된 탄성을 회복시켰습니다. 따라서 상엽과 지각은 항당뇨에 뚜렷한 효과를 가지며 혈관 손상을 방지하여 당뇨병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항당뇨 외에도 정맥내피세포와 체중 감소, 대동맥 수축, 심혈관 질환 등이 전반적으로 모두 개선된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 한국응용약물학회에서 지실 추출물은 파골세포와 용골세포, 조골세포에서 모두 기능 저하를 회복시켰으며 골다공증 치료에도 효과적임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약초나 열매의 설탕을 배합해 만드는 것을 발효식품이라 흔히들 부르지만 보편적으로는 효소라고 많이들 통칭합니다. 설탕의 당분은 효소의 진액과 미생물들에 의해 인체의 유효한 포도당과 과당으로 바뀌게 되고 발효 과정에서 미량의 알코올 성분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체에 함유되어 있는 여러 성분과 엽록소를 추출해내고 그 성분들이 더해지면서 과일이나 약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내포해서 좋은 항산화 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먼저 탱자를 하나씩 채취한 후에 물에 깨끗이 씻어서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해줍니다. 그런 다음 채반에 열매를 받쳐놓고 3-5일 정도 햇볕에서 말려줍니다.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썰어 유리용기나 전통용기를 준비한 후에 열매를 넣으면서 그 위에 설탕을 골고루 부어줍니다. 설탕 비율은 1:1이나 1.2가 적당하고 만약 설탕이 너무 적으면 금방 상할 수도 있으니 좀 더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맨 위에 설탕으로 가득 채운 후에 밀폐되지 않게 꽉 밀봉하고 뚜껑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관하실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이나 냉장 보관하면 되고 3-6개월 정도 보관한 후 씨를 건져내어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참고로 플라스틱 용기는 오래 보관하면 곰팡이나 이물질이 잘 생기게 되므로 유리병이나 항아리에 담그는 게 좋습니다.
탱자는 신맛이 너무 강해서 소화기가 약한 사람이 많이 먹게 되면 중독 증상을 일으켜 복통과 설사, 구토, 어지럼증, 두통 등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수정을 가로막고 유산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게 되니 임산부는 복용을 금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